아, 처녀 둘에 남자는 하나야? 신랑은 하나. 아이고, 야, 신났네. 그래서 이제 왔는데 괜찮어. 근데 좀 가면을 썼어, 강대희가. 강대희가 자네 장인이 강대희지. 무슨 가면을 써요? 그 성격이 아니냐. 얼마나 성실해 보이는지 몰라. 성실하잖아. 성격이 나쁘잖아. 아니, 성격이 당연히 그렇게 성실하죠. 성격이 뭐 아무튼 좀 뭐가 나셨지. 그래서 보니까 키는 커. 그 성실해 보여. 근데 이제 우리 친구는, 저 아래 있는 지금 친구는 걔가 키도 커. 근데 성격은 굉장히 부드러워. 걔가 나하고 달라. 아, 걔가 공군본부에서 강대한테 전화를 건 거라. 그냥 나중에 처녀총각 있는 마음에 들면 전화할 수 있지 뭐. 그래, 그래도 나를 저기 중매를 한 건데. 쓰여 중매한 거지. 새치기를 한 거야 이제 이 강대희를. 아이고 재밌으셨어요. 걔는 말도 아주 부드러워. 아유, 그 약간 느글느글하게. 그리고 와서 이제 그 친구 오빠 보고 얘기를 한 거야. 그 저기 그 아가씨가 나한테 저기 두 번이나 전화가 왔다고 군본부로. 그냥 그 중간에 있는 친구가 아우 그 사람은 안 돼, 그 여자는 안 돼요. 몰라. 그렇게 중매 온 사람이 무스콘이 낫지, 절대로 걔 안 된다 그랬어. 그 틀어버렸지 그쪽을. 그래서 걔는 안 되고 내가 된 거야. 그분은 누구랑 결혼했어? 그 뭘 했는데 죽었어 그 남자도. 그때 이제 그 강대희한테 두 명의 여자가 이씨하고 권씨 두 명이 들러붙은 거네. 뭐 틀로부터 나는 그냥 와서 가만히 있었지. 아, 어쨌든 두 명을 동시에 손에 쥐고서 이제 권양을 선택한 거구만. 장인어른이 그때 길을 잘못 들었었구만. 그, 아이고, 잘 들었었지. 부드럽고, 키도 크고, 목소리도 좋으면. 근데 내가 보기엔 아니야. 왜? 아버지 아파서 누워 계시거나, 누워 계실 때, 병원에 계실 때, 돌아가신 다음, 내가 보기에는 홍살문 세워드려야 돼, 홍살문. 거봐, 아들이 이렇게 증명을 하는데 홍살문 세워준다고. 저기 호국, 저기 가기만 하면 홍살문 보면 나 세워줘야 된다 그러는데. 그래도 나 농담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그래서 재밌었어. 뭘 친구같이 살았어 우리는. 뽀뽀는 언제 해봤어요? 뭘 연애하면서 뽀뽀는 했을 거 아니에요. 아유, 그런 거 없었어. 결혼할 때까지 뽀뽀 나가면 결혼하셨어요? 우리는 깨끗했어. 우리는 깨끗했어. 부부가 깨끗했다. 그러면 신혼여행 어디 갔어요? 신혼여행은 남산. 에? 남산. 에? 남산. 드라이브. 부산도 아니고? 강릉도 아니고? 결혼식 끝나고 신부 신랑 저 남산 한 바퀴 도는 게 그게 그냥 그때 드라이브야. 드라이브. 뽀뽀는 처음 한 거는 저기 신혼 첫날 밤에 해봤겠네. 아이, 그런 건 뭐라고 물어봐. 나이가 지금 죽었는데. 돌아가셨으니까 하는 얘기지 뭐. 기억이 안 나는구나. 돌아가실 때까지 뽀뽀도 한번 못 해보셨나 봐. 다리가 이렇게 부잖니. 부종이 있어서. 그 부니까 함서방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이 다리 이렇게 수축하는 거, 이 부종이 있는 사람 수축하는 그걸 사왔어.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서 이렇게 탁 채워야 이렇게 마사지가 착착 되는데 안 들어가. 부종이 좀 있으셔가지고 괜찮아요. 그 킹사이즈를 갖고 왔는데 안 들어가. 그래서 이제 그날 어머니가 오셨거든. 네. 우리 엄마 왔는데 와서 고스톱 치다가 먹으면 지금 못 가고 그래서 엄마 해보시죠 그랬더니 나는 잘 맞다. 나는 잘 맞네. 아이고 잘 맞더라고. 좋대 이러시더라. 그거 어머니 갖다 드려. 그냥 가족 갖다 드렸어요? 가족 갔어. 좋네. 이거. 좋아. 여자 손님. 바꿀 필요 없이 드려. 바꿀 필요 없이 주인을 바꿔야 되겠다. 사용자를 바꿔야 되겠어. 주인을 바꿔야 돼. 하루 종일 있으면 이렇게 보. 자고 나면 조금 덜해. 그러시면 된다니까 좀 많이 걸어요. 부은 거야, 산이야? 여기가, 여기 이렇게. 부은 건가? 어. 부은 건지 살고 있어. 아니야. 자고 나면 쪽 빠져, 좀. 쪽 빠져요? 쪽 빠지시네. 아닌 거 아니까 웃는 거야.
그러더니 어저께 내가 맨날 허리가 힘이 없었거든. 배심이 없었.